우리 박영 가구에서 얘네들이 좀 종종 싸운다. 애들끼리 이제 물고 있는데 뜯어버리니까 살이 뜯어진다. 이러면 우리가 잘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건 싸움을 어떻게 잘 말리느냐입니다. 싸움 말리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싸움 말릴 때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려요. 이걸 우리가 리다이렉티드 어그레션이라고 해요. 전이성 공격. 어렸을 때막 싸워요, 둘이서. 근데 다른 친구들이 와서 말려요. 그러면 얘랑 싸워요. 아, 놔! 이러면서 얘랑 싸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되게 어렸을 때 망나니 같은데. 이거랑 똑같이 걔들도 흥분을 했을 때 저는 걔들이 헐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헐크의 특징이 뭐죠? 힘은 엄청 세고 막다 공격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군적군 구별을 못해요. 그냥 다 두들겨 패요. 걔들이 약간 흥분도가 높은 아이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잘 말리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소형견이 많기 때문에 이 1번을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싸울 때 이불 덮기. 싸울 때그 둘한테 이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럼 애들 깜짝 놀라서 이불 놓고 한 마리씩 슬금슬금슬금 기어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100% 효과 있는 건 없죠. 근데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불을 써봤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불이 너무 가볍다. 이불이 무거워야 돼요. 담요 말고 이불, 겨울이불. 내가 덮어도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겨울이불. 그리고 크기가 좀 커야 돼요. 다 덮였는데 빛이 잘안 들어가는 그런 무겁고 큰 이불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 다견 가구에서 얘네들이 좀 종종 싸운다. 근데 내가 예전에 말리다가 물렸다. 그리고 이렇게 뜯어내다가 애들끼리 이제 물고 있는데 뜯어버리니까 살이 뜯어진다. 이러면 무겁고 큰 겨울이불을 거실에 딱 마련을 해두고 싸우는 순간 차분하게 소리 지르지 말고, 소리 지르면 더 싸웁니다. 차분하게 그 이불을 갖다 덮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거 많이 하죠.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향이 뭐죠? 신향. 식초 아니면 시트로넬라라고 하죠. 레몬향 이런 거를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린다거나 하는 것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얼굴 가까이에다 그냥 뿌려버리세요. 우선은 말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세 번째, 물폭탄이 있습니다. 물폭탄. 이뭐 소형견이나 조금 겁 많은 애들은 이렇게 스프레이로 되는데 이 스프레이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 써봤는데 안 돼요. 이러면 네, 양동이로 갖다 부어야 됩니다. 양동이로. 실제로 제가 연수 갔을 때본 싸움이었고 영상을 직접 봤어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핏불과 퍼그. 이거는 사실 핏불이 퍼그를 동물병원 뒤에서 물어 죽여서 소송이 난 사건을 교수님한테 보낸 거였어요. 퍼그가 되게 앞에서 알짱알짱거려서 핏불 친구가 싫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물었어요. 사람들이 모든 도구를 가져와서 핏불을 때렸습니다. 야구방망이, 뭐 파이프, 판 이런 거 와서 빵빵 때려도 안 나요. 결국 뭘로 났냐? 소화전. 소화전 고압수. 소화전을 끌고 와서 얼굴에다가 쏴버리니까 그때 입을 벌리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물도 수압이 되게 중요해서 양이 많거나 수압이 세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왜 이불을 권장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뭐 블로킹 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큰판 아니면 방석 같은 걸로 중간에 끼워 넣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자주 싸운다. 그러면 두 강아지한테 드래그 라인, 항상 줄을 연결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볍고 어딘가 걸리지 않을 줄을 두 강아지한테 목줄이나 하네스가 더 낫겠죠? 하네스로 연결을 해놓고 평소에 그냥 돌아다니게 하다가 만약에 싸우면 줄을 잡아서 뜯어놓는 거예요. 물리지 않겠죠? 우리가 보통 물리는 경우는 얼굴과 가까운 쪽을 잡아서 뜯어내려다가 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라인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견 가구의 싸움에서의 중성화에 대해서도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또 중성화 편또꼭 보시고 오시는 게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수컷끼리의 싸움은 중성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아주 효과가 좋아요. 만약에 수컷과 수컷이 막 싸운다. 근데 이둘다 중성화가 안돼 있거나 한 아이가 중성화가 안돼 있다. 그러면 중성화를 했을 때그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암컷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가 암컷인데 둘이 막 싸워요. 그런데 둘다 중성화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중성화를 해볼까? 그러면 좋아질까? 라고 하면 너무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꼭 중성화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컷의 중성화를. 어떤 경우냐면 암컷끼리 싸우는데 주기성이 있는 싸움이 있어요. 잘 지내다가 한달 정도 엄청 싸우고, 잘 지내다가 한달 정도 엄청 싸우고. 뭘까요? 발정과 연관되어 있는 싸움.
이렇게 주기성을 가진 싸움이라면 중성화를 하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싸우는 싸움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를 한다고 수컷 중성화만큼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견가구의 싸움, 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또 영상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모든 솔루션을 생각할 때는 3M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3M은 뭐냐면 첫 번째가 매니지먼트, 관리고요. 두 번째가 모디피케이션, 수정이에요. 저는 행동 교정이란 말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가 메디케이션, 약물입니다. 관리, 교육, 약물.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관리입니다. 그러면 관리적으로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안 일어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보호자가 들어올 때 싸운다. 그러면 내가 안 들어올 순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문 때문에 더 흥분이 높아지는 것 같으면 중문을 열어놓고 맞이해 본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이걸 교육할 게 아니라 사실 간단해요. 음식을 따로 주면 돼요. 크레이트 안에서 주거나 각 방에서 주거나 아예 따로 주고, 이렇게 관리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다견가구에서 우리 집 애들은 음식 갖고 안 싸워요, 그래서 밥 그냥 같이 줘도 잘 먹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영상을 딱 찍어 오셨는데 스트레스 시그널이 엄청 보이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고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얘네들은 분리돼서 먹는 거를 더 좋은 거예요. 공간적으로 아예 분리하는 걸 전 추천드려요. 왜냐면 멀리서 주잖아요? 얘네도 다 알아요. 제가 다 먹고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먹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안 편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방을 분리해서 준다거나 캔넬, 크레이트라고 하죠? 이 안에서 준다거나 해서 제가 내 거를 가지러 올 수 없다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게 관리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모디피케이션, 수정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보호자가 리더가 돼서 규칙을 만들어주고 그 규칙을 잘 따르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규칙, NILIF입니다. 영어 축약한 건데, flame은 Nothing in life is free.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저는 한국말로 아세공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다 공짜로 주다 보면 A, B 둘 다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저거 다 내 거야. 내가 그냥 요구하기만 하면 나오는 다 내 자원이야. 보호자의 관심, 간식, 사랑 이런 거 다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NILIF, 아세공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그것들 다 내 거고 네가 내 말 잘 들었을 때 너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라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밥을 줄 때도, 간식을 줄 때도, 산책을 나갈 때 어딘가에 접근할 때도 그냥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말 잘 들어야지 해줄 거야 이런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저 자원은 다 내 거, 내가 언제나 얻을 수 있는, 얘가 가져가면 짜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호자 말을 잘 들었을 때 나오는 거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영상 또 꼭 보고 오셔야 돼요.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만들어낸 평등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효과가 좋아요. 뭐 평등은 없지만 보호자가 만들어주는 내 차례가 곧 올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평등 교육이 있는데, 보통 질투를 가진 친구들은 보호자가 다른 아이한테 관심을 가졌을 때 이게 내 건데 뺏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뛰어와서 중간에 끼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평등 교육은 기다려 교육,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잘 연습한 이후에, 이거 먼저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릴 수 있으면 처음엔 먼 거리에서부터 서로 기다려를 시킵니다.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를 시키고 A한테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고 B한테 가서 이뻐해주고 간식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B한테 기다려 라고 얘기하고 A가 잘 기다리고 있었으면 A한테 가서 똑같이 이뻐해주고 간식을 줍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A한테는 보호자가 B한테 관심을 보이는 건 곧 내 차례가 온다라고 인식하겠죠. 내가 굳이 쟁취하지 않아도 좀만 기다리면 보호자가 B를 이뻐한다라는 건 곧 내 차례가 온다는 거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돼요. 좀만 기다리면 되니까. B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보호자가 A한테 간다라는 건 뭐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만 참으면 보호자가 나한테 간식도 주고 이뻐해주고 관심을 보여줄 거야. 쟁취할 게 아니라 기다리면 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입니다. 왔다 갔다 평등하게 해주되
싸움에서 이기는 애를 먼저 챙겨야 돼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 집안에서 생활할 때 뭔가를 둘 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더 센 애, 나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둘 중에 이기는 애, 더 센 애, 기가 센 애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얘네들이 이 규칙을 만들어놨죠? 그럼 보호자는 괜히 약한 애를 챙겨서 이렇게 만들어서 둘이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센 아이를 챙겨서 더 견고하게 얘네들이 만든 위치 관계를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의인화해서 이거를 뒤바꾸려고 하면 그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디케이션, 약물. 실제로 저희 병원에 다견가구의 싸움으로 많이 오시고 좀 심각한 경우 저는 많이 처방을 해요. 근데 은근히 효과가 좋습니다. 만족감을 높여주는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주는 약들을 처방함으로써 내가 저걸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불만족을 좀 줄이고 가만히 있어도 만족감을 좀 높이게 해서 공격성을 낮춰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는 이런 약물 처방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꽤 효과가 좋습니다. 다견가구의 싸움에서.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이거 많이 써본 적은 있는데 같이 산책하는 솔루션은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모든 건 다 달라요. 저도 누나랑 밖에선 잘 안 싸웠어요. 더 의지하죠. 하지만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자원이 한정돼 버리죠.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밖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관심을 받을, 보호자한테 관심을 받고 질투할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싸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산책만 열심히 한다고 아 얘네 밖에서 친해졌으니까 안에서 안 싸울 거야? 이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산책하는 거는 도움을 준다면 한 10%? 5에서 10% 정도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책이 모든 솔루션에 다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산책은 그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솔루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산책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다견가구의 싸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보다 사실 되게 많아요. 왜 싸우는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아주 간략하게 우선 설명드렸으니까 조금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댓글들 뽑아서 다견가구의 싸움 이 질문 편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